정지궤도 위성은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지상에서 볼 때 항상 정지된 위치에 있습니다. 공전 속도를 지구 자전 주기와 일치시키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저궤도 위성은 그게 불가능합니다. 지구와 가까운 저궤도는 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지구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더 큰 원심력이 필요하고 지구 자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회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일정한 지역에 떠서 지상과 송수신을 계속해야 하는 통신위성은 저궤도 위성이 아닌 정지궤도 위성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. 지상과 가까워 전파 손실도 적고 통신 속도가 아주 빠른 저궤도 통신위성의 큰 장점을 활용할 수 없었는데요. 그런데 최근 새로운 위성 기술이 생겨나면서 통신 신세계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. 공전 속도가 빨라 특정 지역에 고정된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저궤도 위성을 여러 대 줄지어 띄우는 군집위성 형태로 활용한다면 통신을 끊이지 않게 할 수 있게 된 거죠. 바로 군집위성 기술을 통한 저궤도 위성 통신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.